그 다음 단 보세요. 금왕이 여 백성 통납즉 왕의 실이다. 호악이능 여 백성 통지면 즉 천하지민이 귀지의님 소위 제기석이제 여차람 범시왈 전국지시에 민공채지는 인군이 독이 남면지락으로 자봉기신일세 맹자처럼구민고롬 인체왕지호악하야 개도기선심하삼 심권기여민동낙하사 이위에금악유고악이라 하시니 기실은 금악고악이 하가 동야리오 단 여민 통낙지의는 즉 무고금지이라 약필욕이예약치천안된 당역공자지언하야 필용소무요 필방정성이니 개공자지언은 위방지정도요 맹자지언은 구시지근무님 소위 부동이란 양시왈 악은 이화 위주하니 사인문 중국 관현지음이 질수 추가리면 즉수 주의 하명소호라도 무포어치할셈 고로 맹자 고체왕 이차하시니 고청기본이시니라. 금왕이 여 백성 동락 즉 왕의 실이다. 계속해서 지금 이제 이 제나라 임금은 그 자기 할아버지 때 만들었던 그 패권을 한번 자신이 찾아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 이제 거기서 계속 일관되게 이제 제 임금한테 말하기를 그 왕도 정치 말씀을 하는 거죠. 결론을 쭉 이렇게 해놓고 여민동락 끝에 금왕이 여 백성동락 즉 이제 임금께서 백성들과 함께 음악을 즐기신다면 천하의 왕노릇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호악이 능여 백성 동지면 음악을 좋아하면서 능히 백성들과 함께 그것을 즐길 수 있다면 있게 된다면 즉 천하지민이 귀지의니 온 세상의 사람들이 다 돌아오게 될 것이니 소위 제기 서기제 여차라 이른바 제 나라가 그 시세의 경지에 다가섰다는 것이 이거의 근거에서 말을 한 거다 이거죠. 이제 장하주지요. 범시왈 전국지시에 민궁재지는 인군이 독이 남면지락으로 자봉기신이라. 전국시대 때에 민궁재진, 백성들은 곤궁하고 재진, 재물은 다
떨어지고 탕진된 것은 이유가 바로 이거다 이거죠. 인군이 독 이 난면지락으로 임금이 난면지락이라는 게 뭡니까? 난면지락은 임금 노릇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은 항상 정남향을 두고서 이렇게 남쪽을 바라보고 있다 해서 난면지락이라고 그래요. 그런가 하면 백성들은 북쪽으로 북향사배 그렇게 말하잖아요. 북쪽을 향하는 거죠. 난면지락이라는 것은 임금 노릇하는 것 그것으로서 사실은 그 직권으로서 자봉 기신 일세 스스로 그 자기 몸만을 받들었기 때문에 맹자 절어 구민이라. 근데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은 곤궁한 상태로 가고 임금을 아주 매일같이 음악을 뚱땅거리면서 부어라 마셔라 뭐 맨날 그럴 거 아니에요. 지식잡기만 하는 거 아니에요. 맹자 절어 구민이라. 맹자는 백성들을 구하는 데에 간절했었다 이거죠. 그렇죠? 고로 인 제왕지 호악하야 개독이 선심하사 심권기 여민 동락하사. 그러기 때문에 그 제나라 왕이 음악을 좋아한다라는 것을 인해서 개독이 선심.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 지금 나쁜 사람은 없잖아요. 그죠? 지금도 아마 클래식 음악 좋아하는 사람들, 국악 좋아하는 사람들 나쁜 사람들도 없을 거예요. 그 선한 사람이라야 그 좋은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니 개도기 선심, 그 선한 마음을 개도 그 열어주고 이끌어줘서 심권기 여민 동락하사 그 임금으로 하여금 여민 동락을 아주 심하게 권해서 이비 금악이 유 고악이라 하시니 오늘날 음악이 옛날 음악과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임금한테 좀 뭔가 당겨주는 말이 있어야 하네. 그렇게 말을 했으니 기실은 금악 고악이 하가 동렬이요. 그 실제는 오늘날 음악과 옛날 음악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느냐? 다만 여민 동락지의는 백성들과 함께 음악을 즐긴다는 그 뜻은 뭐 고금지 이이라 예나 지금이나 차이가 없을 따름이다. 약필욕 이래 약필욕 이 예약치 천안된 만일 반드시 예와 음악으로서 천하를 다스리고자 할진된 당녀 맹공자지 언하야 필용 소무요 필방 정성이니 마땅히 공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반드시 소무를 쓰고 순임금의 음악이 소예요. 그 다음에 무왕 때 임금 음악이 뭔가요? 소무를 쓰고 음악은 필방 정성이니 정나라 노래를 내쳐야 돼요. 지금 말하면 이게 정성이라는 것은 정나라가 굉장히 음탕한 짓들을 많이 했어요. 시경에 보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좋아하는 임금은 늘 그런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 음악을 버려린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개 공자지어는 위방지 정도. 아마도 공자님의 말씀은 위방지 정도. 나라를 다스리는데 바른 길이고. 맹자지어는 맹자가 옛날 음악이나 요즘 음악이나 같다라고 표현한 그것은 그 말씀은 구시지 근문이 그 시대의 폐단을 구하는 것에 급박한 임무예요. 급박한 일이에요. 그러니 소위 부동이라 그 말한 의도가 같지 않더라 이거죠. 서로가 양씨왈 악은 이화 위주하니 양씨가 말하기를 음악이라는 것은 화로서, 화는 화음이라고 하나요? 하모니. 화로서 주장을 삼으니, 사인, 문, 종고, 관현지 음이 질수 추가리면, 사람들로 하여금 종고, 관현의 음악을 듣고서 질수 추가를 하게 한다면, 이마살을 찌푸리며 얼굴을 막, 머리를 자꾸, 아이고, 머리 아파, 이렇게 하게 한다면, 수, 주의, 함령, 소호라도, 무보어 치알세. 비록 주자는 연주할 주자지요.
함이라든지 그 영이라든지 소라든지 그 호라는 음악을 연주한다 하더라도 치 밑에 거성 써 있죠? 그 치세에 도움이 없을 것이다 이거죠. 고로 맹자 고 제왕 이차하시니 그러므로 맹자께서 제왕에게 이것으로써 말씀을 해줬다. 이것은 뭐예요? 옛날 음악이나 요즘 음악이나 같습니다 라고 한 그거 그 말씀이죠. 그러니 고 정기본 이이시니라. 우선 고자예요. 우선 그 근본을 바르게 하려고 했을 따름이다. 근본은 뭐예요? 여민 동락을 하지 않고 혼자 즐기는 그것은 거기에 마땅치 않다. 그것을 해주고 싶어서 말씀하셨다 이거죠.